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역에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율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리하심이라. 영원하신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면에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삼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리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악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 도처에 정말 악한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볼 디모데전서 그 말씀을 썼던 바울과 말씀을 받은 디모데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에베소, 어, 에베소 교회에도 정말 악한 시대였음을 어, 보게 되어 집니다 디모데가 심무하던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는 정말 당대의 철학과 변론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이 역사할 수 없는 것만 같은 형편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또 에베소는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로 거대한 아데미 신상과 그리고 성전에서 행하는 여사제들의 음란한 제의로 사회가 너무나도 악한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 그것뿐 아니었습니다. 교회 방문제뿐 아니라 교회 안에는 보금이면 충분하지 않다. 율법도 지켜야 하고 율법이 제일이라는 율법주의야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영지주의가 함께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문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충분하니까 이제는 뭐 자유와 방임 속에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극단적인 자유주의도 교회 안에 물밀듯이 들어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지속적인 박해와 핍박은 그게 달할 지경이었으며 특별히 오늘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의 사이에서 출생했었던 지도자였기에 젊은 그 지도자를 향한 많은 이들의 공격은 정말 보지 않아도 뻔한 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뿐 아니라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과 그리고 그 교회를 먼저 세웠던 바울에게는 극심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었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펜을 들고 편지를 써 내려간 것이 바로 티모데 전서예요. 오늘 1장 1절과 2절에 이 편지를 써 내려가며 바울이 먼저 위로와 그리고 안부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티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와 그리고 교회 지도자의 마음에 정말 거센 바람과 같이 임하는 풍파가 있었던 시대 가운데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이 우리를 세우신 분이 구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교회를 둘러싼 상황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이 은혜와 극휼과 평강이기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디모데와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먼저 안녕한 상태에 있는자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권하는 것이 위로라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썼던 바울은 로마에서 압수되고 그리고 투옥되어서 해방된지 얼마 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던 상황 속에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우리 구주와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병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관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진짜 바울이 투혹되는 상황 속에서도 구주이신 하나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를 열어가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에베소와 같은 형편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악해져 가며 악한 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도 얼마나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진짜 역사하시는 분이 구주 하나님이시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극율과 평강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지를 수신했던 디모데는 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의 전서 6장 21절에는 너희 모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된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이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구주이시고 소망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긍율과 평강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위로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삶의 역사하는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를 역전시키는 진정한 답이 복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디모데 전설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세를 향한 우리에게 기쁜 소식만 되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복음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두운 밤에 강한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다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시험이 있으며 분란이 있고 그리고 변론과 각자 당지는 것 같은 역사가 있을 때에도 정말 복음의 빛에 붙들려 있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만 같은 빛이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정답을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의 의미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아는 것이 성도라면 교회 안에 신화나 족보나 변론을 이는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함께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분들에게도 여전히 신화에 집착하고 여전히 족보에 집착하고 그래서 내가 오르네, 너가 오르네, 변론하는 일이 앞장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고 정말 깊은 상처가 되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악해서 그런 것입니까? 진짜 복음에 대한 능력과 그 복음 앞에 통과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에베소처럼 신화와 족보와 변론에몰두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간곡하게 디모데전서의 말씀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빛 앞에 서서 복음을 통과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도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도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께 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지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복음에 대하여 명확히 말씀했습니다.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복음을 증거했던 이들은 끝없는 신화와 족보와 별론는 내는 율법에 몰두하는 일들이 이들 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복음이 될수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율법 정말 복음 앞에 서서 율법을 보는 사람은 거름망에 불순물이 걸러지듯 나 자신이 통과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달아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수술하는 검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도 디모데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서로를 향한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바로 보아야 한다.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가 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은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이야 그것은 나에게는 죄가 될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에 위험이라는 표지판과 같이 우리를 멈춰 세우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 위험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나를 조명하여 건져내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머문 것은 결코 복음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달려가고 있었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나를 건져낸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영광의 빛 앞에 섰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살리셨을 뿐 아니라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내 안에 오셨다라는 복음을 믿게 되면 그러면 마음에는 청결한 양심이 일어나고 선한 양심이 일어나며 그로 인하여 거짓없는 믿음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사랑의 역사가 도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이 주었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1이절부터1 7절의 말씀에 그 영광의 복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속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율법을 통과하고 복음을 통과한 바울이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광된 복음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말씀에 비추어 보니 율법에 비추어 보니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낭떠러지로 자기 스스로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 걸어간다면 어떠한 심정이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와 같은 심정이라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 것입니다. 진짜 복음으로 돌이키는 일이죠. 진짜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던 디모데와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서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보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은... 남을 향하여 비방하라는 것 아닙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라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변론을 내고 내 지식을 자랑하라는 것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양심을 주님의 복음 앞에 철저히 굴복시키는 선한 싸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의 복음 앞에 새로 비추시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위하여 이바하는 것이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신 갑주 아니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능력의 말씀, 성령의 검,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면 세상을 이겨가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바울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듯 하나된 공동체와 가정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합심하여서 두 번에 나누어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참 구주와 소망이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세상의 구주와 소망을 찾지 말게 하시고, 진짜 구주이시고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발을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세태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하나님 세상에서 구주를 찾으며 소망을 찾고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긍휼이 여기시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사, 이제는 주님께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하나님 이시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 있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기게 하실 뿐이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우리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도리어 긍휼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평강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을 부으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쓰는 많은 이들에게 찾아가시고.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시고 경제의 어려움으로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구조한 소망을 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소망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령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를 알아가시는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놀란 일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5절과 18절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와 모든 성도가 참된 복음 앞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하와 족보와 변론에 몰두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서서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과 역사하는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 가운데 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